뭐? 유병자보험 가입하면 기존의 과거의 병력 보상 안 된다고? 뭔 빵빵이야 빵빵!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려요. 자, 오늘 저 보험왕은요, 유병자보험 혹은 간편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은요, 한 4, 5년 전에 출시가 되었던 상품이에요. 예전에는 표준형 단일 상품만 있었는데요. 병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고질에서 가입이나 혹은 할증, 부담보로서 가입이 되던가요? 아니면은 아예 거절로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유병자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유병자보험 혹은 간편보험이라고 하는데 일반 표준형에 비해서요. 고지 심사가 일단은 심플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표준형 보험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적,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혹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을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은 3개월 이내에 진단 확정 입원 수술 혹은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요즘에 335나 355 보험은요, 3년 혹은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고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한 5년 이내에 암이나 아니면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6대 질환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은 일반 표준형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돼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유병자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표준형 보험에서 인수가 안 되는, 그래서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을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던가, 또는 두 번째는 보험금 청구가 많이 했던가 사고력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합니다. 자, 근데 저 보험왕은요, 요즘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어떤 소리냐면, 아, 표준형 보험은 우리가 고지해서 가입하고 부담보나 할증이 나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에서도 보험금이 나오는데, 물론 부담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는 일단 그 기간 동안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서도 보험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유병자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10전 전에, 그러니까 과거 병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병자나 간편보험으로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하면 과거 병력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준다, 그러한 내용들로 요즘에 많은 저 보험왕이 소문을 듣곤 합니다. 저 보험왕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존에는 유병자보험이나 간편보험 보험약관에 보면 보장 개시일로부터 진단 확정 후에 일단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보장 개시일, 말 그대로 돈 출금하고 나서 보험회사가 인수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진단 확정,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이후에 진단 확정이 돼야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보험 가입 전에 병력에 대해서는 진단 확정이 최초로 가입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 진단 확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2차 두 번째 진단을 받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없고요, 보장 개시일로부터 치료력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간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 보험왕이 2, 3년 전에 내용을 한번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또 잊혀지고 까먹었을까봐 저 보험왕이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도 우리가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은 표준형 보험에 비해서 일단은 고지사항이 심플하게 가입이 되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 간편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널티죠. 보험료가 할증, 아니면 보험료가 비싸게 녹여서 보험료가 산출된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으로 많이들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과거에 있던 병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험금을 줘라,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해줘라, 그렇게 금융감독원에서 예전에 권고사항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진단 확정이 이러한 문구가 지금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없어졌고요. 예전에 물론 간혹 보장 게시로부터 이러한 문구가 있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정리를 하시고 새로 보장 게시로부터 치료받은 내용들은 보험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약관의 근거한 내용들로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요즘에 저 보험왕이 보면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일단은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가 없어졌고 보장 게시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한다 이러한 문구들로 약간이 전부 이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과거에 있던 병력도 보험 가입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안심하시고 발 뻗고 주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에서도 지급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회사가 가장 무서운 데는 어디죠? 민원 소비자연맹 아니에요. 바로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보장개시 이후부터 과거의 병력, 기왕증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제 유병자보험, 간편보험은 일단 심플하게 나온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게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 병력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